자, 1번 삼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중간 변압기다. 자, 중간에 있다. 그럼 뭐하고 뭐의 중간에 있다는 거냐? 바로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 권선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 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왜 쓰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해당이 없는 거래. 자, 1번에 중간 변압기 이용하여 속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예, 맞아요. 2번, 회전자 전압을 정류 작용에 맞는 값으로 선정할 수 있다. 예, 그래, 정류에 알맞은 회전자 전압 선택할 수 있죠. 변압기니까. 3번, 중간 변압기를 사용해서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할 수 있다. 변압기 썼는데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될 일이 없겠지. 4번, 중간 변압기의 건수비를 바꿔 전동기 특성을 조정할 수 있다. 맞겠죠. 건수비 바꾸면은 전압이 바뀔 거고, 그러면은 특성 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 답은 3번이다. 2번, 변압기 건수를 N이라고 그럴 때 누설 리액턴스는,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자, 이런 공식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I, N, R, M, N, I. 자, 그러면은 R, M, N의 제곱이 되겠지. 응? 맞아? 이거 뭐야? 기자력. 자기장. 오음 법칙. 이 기자력이지? 자기저항이지? 자속은 전류에 해당하는 거지? 전계로 얘기하면은 R분의 2가 되는 거야.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지. 이거는 자계로, 이거는 전계로. 응? 전계로의 전류는 자속이고, 전계로의 기전력은 기자력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답은 N의 제곱에 비례한다. 정답은 2번. 3번, 직류기 온도 상승 시험 방법 중 반환 부합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반환 부합법의 종류. 왜 이런 걸 쓰는 겁니까? 온도 상승 측정하려고 계속 돌려버리면은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면서 측정 좀 해봅시다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카전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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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전이 뭐야? 카프법은 정규적 손실 공급. 흡. 흡킨스법은 기계적 손실 공급. 브론델법은 둘 다 공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오케이? 해당 없는 거는 답은 스코트법이다. 스코트는 T결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T결선, 우수매라고 배웠지. 우수매. 우수매가 뭐야? 삼상을 단상으로 바꿀 때 썼던 우드브릿지. 스코트, 부, 메이어 결선. 기억나나? 우수매, 우수매. 응? 첫자만 따서 암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다고 답을 맞추는 건 아니야. 응? 다시 얘기하는데, 이해하는 부분, 이론 부분과 문제 푸는 거는 전혀 별개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력보다는 출력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뭐 아침에도 내가 그 음대생이 두 명 있었어, 아침에. 그런데 랜덤 프로세싱, 랜덤 변수를 강의를 했어. 걔들은 미적분도 못 하더라고. 근데 걔들이 1년 학원 다니면은 뭐 KBS도 가고 자기가 원하는 공기업에 가. 그러니까
4년 동안 배운 거를 학원에서 1년 동안에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내가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걔들 숙제 엄청 내.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숙제 안 내잖아. 응? 왜? 4년 동안 뭐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응? 숙제 내면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NCS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존중해. 존중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출력이 중요하다는 거야. 출력이 뭐냐. 자, 저 음악하는 애들 봐봐. 레슨 받고서는 피아노 앞에서 뭐 죽을 똥 살 똥 막 맨날 연습하잖아. 그러니까 잘 치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출력을 더 신경 쓰면은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점수 다 맞을 수 있고 기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시험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근데 이제 혼자 풀으라 그러면 안 풀잖아. 그러니까 자 많이 푸세요. 문제 많이 푸는 게 답이다. 예. 자 3번 답은 스쿼트법이다. 4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보상권선과 저항도선의 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직권, 정류자, 전동기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권은 잘 생각하세요. 분권, 직권, 복권 이거 했었지? 자, 직권은 직류 집어넣어서 돌렸던 전동기가 직권 전동기였었죠? 그런데 교류 집어넣어도 돌아 안 돌아? 돌아. 응? 돌아. 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상권선과 저항도선 작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보상권선은 왜 썼겠느냐? 바로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하려고 한다는 거 배웠지. 전기자 반작용 상쇄가 되면은 뭐가 좋아질까? 역률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역률이 좋아진다. 역률이 좋아진다. 응? 자, 역률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역률이 좋아진다. 전기자 반작용 감소한다. 자, 이런 것들은 다 해당 사항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2번과 4번 중에서 저항 도선은 왜 쓰는 겁니까? 하는 거를 한번 보면은 자, 이 기전력 자, 여러분들 기전력 자, 잘 생각해라. 전동기가 돌았어. 그러면은 자속을 끊지. 그럼 뭐가 되지? 발전기가 되지? 발전기에서 뭐가 나와? 기전력이 나오지. 발전력에서 기전력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기전력을 크게 한다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거를 무슨 기전력이라 그래? 어? 유기 기전력은 발전기에서 하는 거고, 전동기에서 나오는 기전력은 역기전력이라 그러지. 역기전력. 맞아? 역기전력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답은 그냥 2번이지. 조금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전혀 어려운 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응? 알겠어요? 정리할까? 자, 전동기가 돌면 뭐가 된다? 뭐가 돼? 발전기도 되지? 전동기 돌면 발전기 되는 거 이해해? 자속 끊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전력을 뭐라 그런다? 역기전력이라 그러는 역기전력. 그게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은 거지. 이게 무슨 전동기를 쓰려고 그런 거지. 발전기를 쓰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기사를 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암기해서 땄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채는 기사는 60점만 넘어가면 합격하는 시험이지만 공채는 6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시험이야. 나보다 잘하는 애가 있으면 나는 떨어져야 되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맷이 달라.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하고 왜 그럴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은 지금 뭐 문제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아니야.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적응이 아직 좀 안 돼서 점수대가 뭐 별로 좋지는 않은데 나중에 끝날 때쯤에서는 뭐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자, 4번 답은 이제 확실히 이해돼. 4번은 뭐야? 변조 기전력 작게 하는 게 좋아?
그죠? 변압기 기전력 작게 하는 게 좋으니까 정답은 2번이다. 5번. 일반적인 변압기 손실 중에서 온도 상승에 가장 관계가 적은 요소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관계가 적은 거. 우리가 크게 변압기 손실은 고정손과 가변손으로 나누지. 고정손은, 자, 뭐하고 뭐로 나눴어요? 철손과 기계손으로 나눴던 것 같아. 맞아요? 또 철손은? 와류손하고 히스테리시스 손실로 나눴지. 자, 그럼 가변손 한번 해보자. 가변손은 뭐하고 뭐로 나눴어? 동손, 그지? 그리고 뭐? 표유? 보화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몇 번이야? 유전체손. 정답은 4번. 자, 논리적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되게 쉽죠?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은 쉽게 맞출 수 있어. 6번. 자,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에서 부하 분담의 방법은, 자, 직류 발전기를 두 대를 돌린다는 거예요. 두 대를 돌린다. 그래서 부하 분담을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네. 두 개. 자, 그러면은 직류 발전기. 자, 여러분들이 기전력 이해를 하자 그랬어. 이해를. 자, 직류 발전기 기전력은 이거야. 자, 이게 뭐죠? 자속, 그죠? 이거는 회전수, 이거는 기계적인 정수. 그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이거하고 이것밖에 없지 않아? 자,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는 다 뭐로 했어? 요거를 만드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 그런다? 여자 전류라 그러지. 여자 전류라 그러지? 그러면 답이 눈에 들어오지. 여자 전류 증가시키면 얘가 커지면서 커지면서 부합니다. 이해될까? 이거 얘기 언급돼 있어? 언급 안 돼 있잖아. 언급된 거는 계좌 전류만 언급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됐지? 뭐? 야, 또 전압이 일단 크잖아. 높잖아. 그지? 전위차가 더 높은 쪽에서 더 많은 전류가 흘러갈 수 있잖아. 전위차. 전위차가 전압이지? 전위차 높은 쪽에서 더 많은 전류 흐를 수 있는 거 아니야? I는 R분의 V니까. 그지? 그러면은 부하라는 건 뭐야? 전류지, 전류? 자, 정리해보자. 부하라는 거는 전류야, 전류. 응? 근데 전류는 전압 높으면 전류가 많이 흘러가는 거야. 응? 그렇겠지?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건 부하 분담을 증가하는 건 전류 증가. 계좌 전류 증가시키면 기전력 높아지면서 그쪽이 더 많은 전류를 흘려주면 부하 분담을 더해주는 거야. 자, 답은 3번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계좌 전류 감소시키면 부하 분담이 적어지겠지. 7번. 1차 전압이 6600V, 2차 전압은 220V, 주파수 60Hz, 1차 권선 1000의 변압기가 있다. 최대 자속은 몇 웨버입니까? 그러면은 변압기의 기전력 시기 2는 4.44FM5 이런 식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요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N.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면은 얘가 6600입니다 하는 얘기고 4. 주파수는 60Hz. 자, 건선은 1000. 계산하면은 0.025 Wb. 정답은 2번. 8번. 역률 100%일 때 전압변동률 엡시론은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자, 역률이 100%면은 얘는 0이지? 무효율은 0이지? 이게 바로 뭐냐? 퍼센트? 퍼센트 저항 강하지? 이거는 뭐야? 퍼센트 리액턴스. 정답은 1번 퍼센트 저항 강하다. 9번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법으로 틀린 것은 뭡니까? 그래서 유도전동기를 기동한다. 유도전동기는 농형과 건선형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농형은 여러분들이 전전압을 걸어서 기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큰 용량에 쓸 수가 없다. 큰 용량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요 감전압, 요게 바로 5에서 15kW고 요거의 대표적인 감전압 방법이 바로 Y 델타 기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Y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인데 델타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Y는 이 델타로 하면은 전압이 상당히 낮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감전압 기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다른 말로 Y 델타. 그다음에 15kW 이상은 뭐다? 기동 보상기.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거지. 여기 이제 콘드로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아류들이라고 보면 되고 세 가지 아르면 돼. 자, 건선형은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 이 건선형은 비례추위가 됐었지. 비례추위 2차 저항 가지고 기동 토크 조정할 수 있었어? 2차 저항법이 있었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게르게스법. 2차 저항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는 자, 여기 이제 부하 토크가 있고 이게 전동기 토크지.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했을 때 기동 토크를 더 키우려면은 이렇게 기동할 수도 있지. 이게 뭐 했었어? R2 플러스 R 외부 저항 집어넣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동 토크 커진 거 보이나? 이걸 뭐라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면 기동 토크 커져요. 이게 2차 저항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이쪽으로 가면 속도는 빨라져, 늦어져? 이쪽으로 가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이쪽은 빨라지는 거고. 비례추위를 하는 큰 이유는 기동 토크 조절하고 속도 조절할 목적으로 비례추위를 하는 거야. 건선형이 가장 큰 특징이지. 건선형이 비싼 거야, 그래서. 건선이 2차에 있다. 그런데 농형이 비례추위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농형에서 비례추위 좀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특수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농형은 비례추위가 안 되는데 마치 비례추위 되게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 뭐하고 뭐가 있었어? 신구 농형. 신구 농형. 딥 슬로프. 신구 농형. 이중 농형. 맞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이중 농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극가속도 되고 속도 조절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테슬라 전기 자동차 이거 아니야? 그렇다 이거 아니야? 이거 쓴단 말이야. 이거에서 이중 농형이 있어. 요새 트렌드야. 그게. 전기 자동차 트렌드지? 그런 거는 이제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눈에 딱 들어오네요. 2차 저항 기동은 농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리액터 기동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응? 응? 10번. 직류 복권 발전기 병렬 운전에 있어서 균압선을 붙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직류 발전기가 두 대가 있어요. 잘 봐요. 두 대가 있어요. 직류 발전기가 두 대가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면은 이거는 지금 몇 대를 지금 몇 대 그린 거야? 두 대지? 두 대. 무슨 권이야, 이게? 분권이지. 분권. 자, 여기다가 내가 이거 하나 그렸어. 그럼 이건 뭐가 돼? 복권이 되지, 복권? 그래서 균합선을 어디다 붙이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여기가 등전이가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이런 전류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안정된 운전이 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운전을 안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균합선을 붙인 놈은 누구냐면은 이거 복권이지. 복권이지? 그 다음에 요거 없애면 무슨 권이 된다? 이거 무슨 권이 되니? 직권이 되지? 그래서 균합선을 붙이는 발전기는 복권 발전기하고 직권 발전기밖에 없어. 분권은 붙일 이유가 없지? 야, 분권 한번 붙여볼래? 어떻게 붙일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분권 어떻게 붙일 거야? 응? 자, 분권 붙여와. 어디다 붙일 거야, 어디다? 응? 뭐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되게 쉬워요. 근데 외우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고 어려워지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정답은 나왔다. 11번. 2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는 뭡니까? 자, 2방향이면은 요 방향, 요 방향. 그죠? 2단자면은 요거. 자, 이게 2단자지. 이거 뭐라고 배워? 2단자는 다리, 액, 다리 액. 다리 두 개, AC 스위치라는 얘기. 알겠어? 그러면 여기 다리 세 개인 AC 스위치는 뭐라 그래? 어? 트라이 액이라 그러는 거지. 이해돼? 되게 쉬워. 여러분들, 이해만 하면 외우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외우지 마라.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리 몇 개야, 지금? 네 개지? 4단자지? 4단자.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 2방향 3단자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지? 트라이액. 정답. 트라이액이야. 정리하자. 이게 뭐라고? 다이액. 다이액을 다른 말로 SSS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 응? 요거는 4단자는 SCS 밖에 없어. 자, 여러분들이 이거 다이오드지? 이거 다이오드고 이거 SCR이지? 얘는 유상 제어를 못하지? 근데 얘는 유상 제어 하지? 하지? 유상 제어 하잖아. 그래서 이 SCR 어디서 많이 쓰이지? 딤머라고 있어요, 딤머. 조명, 밝기 조절하는 거. 여러분들 스탠드 같은 거 이렇게 돌리면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거 있지? 그런 딤머. 그 다음에 모터 속도를 조정하는 거. 전압 제어 같은 거 할 때. 윙, 윙,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걸 쓴단 말이야, SCR을.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거는 다 이해되겠어? SSS는 뭐라고? 다이액이다. 다이액. 12번. 15kVA 3200. 변압기 1차 측 환산 등가 임피던스가 5.4 플러스 J6 5mm 때 퍼센트 정화,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5.4. 5.4 플러스 J6. 근데 1차 환산이라 그랬네요. 1차 환산. 자, 1차 환산은, 1차 환산은, 빨리 봐. 2차를 1차로 환산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어진 게 5.4에 6이야.
그러면은 요값이 요거고 요값이 요거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네요. 그러면은 정의에 입각해서 요거 또는 뭐 이렇게 쓰는 이거는 퍼센트 저항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지? 퍼센트 저항 강하는 의미가 뭐야? 1차 이건데 여기 흘러서 얼마나 전압 강화 됐느냐. 이게 퍼센트 저항 강하지? 퍼센트 저항 강화 또는 퍼센트 아 이게 강하잖아 강하 강하 강하가 뭐야 떨어지는 거 영어로는 드랍핑 이해하는 거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고 자 이거는 V1N I1N X12 곱하기 배 이게 단데요 여기서 I1N은 V1N PM 자 주어진 조건 보자 15kW에 3000이네요 여기가 3000이고요 여기가 15kW니까 그래서 얘는 5A입니다 그러면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얼마나 쉬워 자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는 3000 여기는 5 여기는 5점, 자, 여기가 5.4니까, 곱하기, 100,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예. 0.9 정도 나오니? 0.9%.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3000에, 자, 전류 5, 요거는 6, 곱하기, 100. 계산하면은, 1%, 1%.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다. 그지? 자, 이런 문제 이제 또 나오면은 틀리지 마세요. 13번. 자, 유도전동기 2차 여자 제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예, 틀린 것은 뭡니까? 2차 여자 제어법. 자, 2차 여자 제어법. 권선형에서만 쓸 수 있는 거지. 응? 권선형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권선형. 농협은 쓸 수가 없어. 그러면 2차 여자 제어법은 여러분들이 2차 저항법, 2차 여자법, 종속법, 이게 권선형의 속도를 조절할 때 쓰는 그런 방법이지.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농형은 뭐 있었어? 농형은 농형 속도 조절하는 거 이거 시험 문제 한번 꼭 나와 하나 둘 셋 얘도 그럼 3, 4 한번 맞추자 3대 3 자 여러분들이 N은 1-S에 NS 1-S에 P분의 120F 요거 건드리면 이게 뭐야? 주파수 제어법 응? 국수 제어 또는 변환법. 요거 건드리면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래 이거? 뭐? 전압 제어법이야. 전압 제어법. 알겠어? 세 가지 외워. 뭐? 전압 제어. 주파수 제어. 극소. 됐지? 자, 그럼 이거 봐봐 이제. 자,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야, 그럼 쉽게 하자. 어떤 게 더 비쌀 것 같아? 비싼 거 한번 찾아봐. 이거야, 이거야. 이게 비쌀까?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 되게 쉬워. 안 해오면은. 이해를 하란 말이야. 어떤 게 더 비싸냐? 이게 비싸? 비싸면 뭔가 좋으니까 비싼 거 아니야. 싼 게 비지떡. 비싸면 뭔가 좋을 거다. 그럼 얘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저항이 뭐 하는 건지 알지? 저항이 에너지 소비소자 아니야? 어? 그잖아. 답은 4번이잖아. 야, 2차 저항선이 커지며 효율이 저하된다. 이거는 2차 저항법의 문제점이야. 이걸 해결한 게 2차 여자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좀 이해가 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점수대를 좀 보고 강의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점수대가 높으면은 뭐 기본적인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점수대가 좀 안 나오면은 아, 그 기본을 좀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해 안 되면 또 얘기해. 여러분 더 낮출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알아? 2차로 그려봐. 2차로 그리면은 2차 전압이 있지? 2차 전압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전압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야. 응? 2차. 그러니까 2차로가 없으면 2차 제어법은 쓸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자, 답은 나왔어. 14번. 직류 발전기를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구동하고 있다. 이 발전기에 55kW의 부하를 걸 때 전동기 전류는 약 몇 암페어입니까? 발전기율은 88%, 전동기 단자 전압은 400V, 전동기율은 83%, 전동기 형률은 82%로 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초보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문장이 이루어지면 이제 굉장히 당황을 한다는 거야. 그럴 때 대책이 뭐냐면은 뭐를 요구하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봐.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건지 일단 개념을 잡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외우는 친구가 있어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기사는 외워서 땄겠지만은 이거를 이거 있어? 자, 그러면 한번 그림 그려보자. 발전기, 유도전동기 구동하고 있대. 이게 직류 발전기고, 이게 유도전동기지. 아, 그러면 이거 뭐 순서 바꿔주세요. 상관없어. 그럼 뭐 여러분들이 뭐 편한 대로 해. 여기가 유도전동기. 그럼 여기서 이제 3사항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는 직류 발전기를 윙 하고 돌렸다는 이런 컨셉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조건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발전기 효율은 이게 제너레이터의 효율이야. 0.88. 자, 전동기의 단자 전압은 400V. 여기에 이제 400V. 단자간 전압이니까 무슨 전압일까? 선간 전압일까? 상전압일까? 선간 전압이겠지. 그지? 내가 이 얘기까지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배려해서 하는 거야. 단자간 전압은 선간 전압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전동기 효율은 얼마라고 돼 있어? 0.88. 전동기 역률은 0.82. 자, 이런 조건에서 여기가 얼마냐? 55kW의 부하를 걸었어요. 그랬을 때 이 자, 55kW 부하를 걸었어요. 전동기 전류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자, 이런 문제잖아. 자, 이런 문제니까 이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봐. 어렵지 않지. 이게 왜 어렵냐, 여러분들. 자, 이거 봐. 이게 뭐야? 들어가는 입력이지? 자, 들어가는 입력인데 여기가 얼마야? 55kW가 이렇게 나오나? 그럼 들어가는 입력 나와? 그러면 여기는 0.88에 55kW니까 들어가는 입력은 62.5kW가 됩니까? 여기 이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나왔다는 거잖아.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뭐지? P0지. 응? P0. 그러면 P0 요거 삼상
어떻게 그림 안 그려져? 그림 그려질 것 같은데. 응? 그림이 이제 그려질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 조금만. 자, 이게 나오는 출력이지. 이게 얼마라고? 62.5kW지. 그러면 여기에 일단 입력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고려하면 이거 구할 수 있지? 이거 선간이지? 전류지? 선간일 때 루트상 곱하는 거 알아? 알아? 그러면 다 계산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돼? 123 V 선간이니까 I I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고 코사인 세타에 요거 되겠어요? 자,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 다시. 이거 뭐야? 이거 효율이 뭐지? 입력? 출력. 맞아요. 그럼 입력은 뭐야, 이거?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맞아요. 그래서 요거 뭐라고 했잖아요, 요거. 그러면 요거하고 자리만 탁 바꾸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제 수치만 대입하면 되네. 루트 3, 단자간 4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0.82. 자, 그래서 이제 4배 코사인, 그 다음에 효율은 0.88, 62.5에다가 10의 3승.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냐? 125A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먼저 그리는 거지? 그리면서 뭘 요구하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야. 응? 그러면 시간은 조금 걸려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이게 좀 어려웠겠다. 그지? 자, 15번. 동기기, 기전력 파형 개선책이 아닌 것은, 자, 동기발전기는 최단 정연파가, 찌그러지지 않은 정연파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단절권 안 쓰고, 아니야, 전절권 안 쓰고 단절권 쓰는 거고, 집중권 안 쓰고 분포권 쓰는 거지? 자, 그럼 풀어보자. 1번 단절권, 개선책이네. 2번 집중권 안 쓰고, 무슨 권 쓴다 그랬어? 분포권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고주파가 이것만 있느냐? 아니다. 여러분들이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크게 하는 방법도 있어. 매극 매상, 매극 매상, 그러니까 매극 매상,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크게 한다.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크게 한다. 매극 매상의 무슨 수? 슬로스를 크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자극 모양도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길이는 큰 게 좋아요. 응? 공급 길이는 큰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전기차 철심을 스큐 다람쥐 쳇바퀴 할 때 하는 스큐 슬롯.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가 약간 경사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뭘 스큐 슬롯이라고. 응? 그것도 양환 정연파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얘기지. 자, 15번은 뭐, 공국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공국이라는 거 뭔지 알지? 에어갭. 응? 여기 요놈하고 떨어진 간격이야. 응? 여기 떨어진 간격을 공국이라 그래. 얘는 돌여야 되잖아. 그지?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 응? 자. 자, 대체 16번.
유도자형 동기발전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도자형이다. 그러면은 이거 유도자형은 또 뭐예요? 자, 우리가 자, 직류기는 이렇게 생겼지? 교류기는 이렇게 생겼지? 이게 60Hz나, 이게 0Hz냐? 주파수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높은 주파수를 끄집어 내려면은요, 유도자형이라는 걸 쓰는 거야. 자, 봐봐. 자, 이거 누가 돌아? 도는 거 얘기해봐. 누가 돌아? 이거 누가 돌아? 계좌. 이거 누가 돌아? 안 돌아? 야, 안 돌으면 어떻게 발전하냐? 아니, 상식선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안 돌으면 발전할 방법이 없는데?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안 되잖아. 유도자형은 뭐냐면은, 전기자도 고정, 계좌도 고정, 그 사이에 유도자가 있는 거야. 그 중간에. 그래서 얘가, 돌면서 자속을 끊어버리는 거야. 알겠니?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자, 전기자가 뭐고 계좌가 뭔지는 알지? 둘 다 안 돌아. 그럼 발전 어떻게 해? 그 사이에 유도자가 있어. 이놈이 샥 돌으면서 자속을 끊어서 아주 높은 고주파를 발진할 때 쓰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은 다음에 틀리면 안 돼요. 1번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2번? 맞았어. 3번? 옳은 거 찾으라 그랬냐? 아, 미안해, 미안해. 전기자만 틀렸네, 그지? 전기자하고 계좌가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옳은 거다, 그지? 회전자가 없는 게 아니고, 회전자는 있어요. 그게 유도자라는 거야. 자, 이제 유도자형 발전기 감이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파수로 분류를 해줬어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거 쓴다. 직류는 몇 Hz지? 0Hz. 0Hz. 그지? 60Hz. 이거보다 높은 막 수십 킬로 Hz. 자, 17번. 200V 10kW의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전기자 저항은 0.25Ω, 계좌 저항은 40Ω이고 정적 전압에서 15A인 경우 5kg/m의 토크를 발생한다. 부하가 증가하여 전류가 25A로 되는 경우 발생 토크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발생 토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 문제 맞힌 친구는 좀 기본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 토크가 뭐야? 이게 토크야? 자, 그럼 여기서 이 토크는 이렇게 쓰는 거지. 요 A자가 뭘까요? 아마추어의 A지. 그러니까 얘는 전기자 전류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지. 그지? 전기자 전류. 어허,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데, 초보가 이 문제를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왜냐하면 직류 분권 전동기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얼마로 변화가 됐는지를 그릴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야. 자. 자, 몇 암페어로 증가했어요? 25A. 부하가 증가해서 25A. 봐봐. 그 25A가 전부 다가 전기자 전류는 아니지? 그럼 한번 그려보자. 자, 자. 여기서 이제 전원을 집어넣고. 자, 외우지 마. 자, 집어넣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지? 여기로 가는 전류가 뭐야? 계좌 전류. 여기로 가는 전류가 뭐야? 전기자 전류. 여기로 가는 전류가 뭐야? 전체 전류. 그지? 자, 이거 이해돼?
그래서 얘가 윙 도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얼마 걸렸냐? 200골트 걸렸어요. 이런 얘기고. 여기가 얼마냐? 45옵니다. 그러면은 오음 법칙 40에다가 200 하면은 5암페어가 여기로 흘러갔다는 얘기잖아. 그것까지는 이해돼? 그러면 여기가 얼마로 주어졌어? 지금 주어진 거 빨리 봐봐. 몇 암페어? 15암페어? 그럼 IA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IA는 10암페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IA는 10암페어가 돼야 되는 거 이해돼요? 이거 이해됐지? 야, 이거 15니까 여기로 5 가고 여기로 10 갈 거 아니야. 그렇지?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보니까 25로 증가했어. 얘가 25A로 증가하면 여기는 변함없이 5A지. 그지? 변함없이 5A지. 왜? 어차피 200에 저항 온 법칙밖에 적용 안 되잖아. 그런데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여기가 20A. 그래서 10A가 20A가 됐어. 그럼 비례식 한번 써보자. 자, 비례식. 자, 비례식 쓴다. 자, 초보. 비례식은 내가 지금 하라는 대로 해.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T를 끌고 내려가 봐. 거기서 T가, 지금 얼마야? 5? 5. 응? 비례니까. 그때 IA가 얼마지? 10. 맞아요? 자, 이꼴. 자, T다시 한번 보자. T다시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구만. 그때 전류는 얼마가 됐어? 돼, 안 돼? 어차피 요 두 개는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쫙, 쫙 끌고 내려가라고. 그러면 제일 쉬워. 계산 안 해도 얼마? 10이지. 모르겠어? 이거 봐. 5, 5, 10, 10, 20, 10. 자, 어려운 문제 아니지, 이제?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실력 있다고 볼 수 있어. 자, 넘어간다. 18번. 자, 55옴에 계좌장을 갖는 직료분권 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 출력이 5.4kW일 때 단자 전압은 100V, 유기 기전력은 115V입니다. 이 발전기의 출력이 2kW일 때 단자 전압이 125V라면 유기 기전력은 몇 볼트가 됩니까? 자, 봐봐. 자, 이런 문제 만나면 일단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 그림. 발전기래? 무슨 발전기다? 직료분권 발전기다. 직료분권 발전기 그리면은 여기다가 쫙 그리고 도 하나 이렇게 달고 그렇지? 이게 직료분권 발전기 그린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그리면은 발전기니까 전기가 흘러나와서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갈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얼마니? 주어진 조건이 여기는 55옴입니다 이런 얘기. 55옴의 계좌장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맞아? 그때 이 출력은 얼마라고? 5.4kW라는 거고요. 그때 단자 전압이 얼마라고? 100V가 된다는 겁니다. 자, 100V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100V가 된다. 자, 여기까지만 빨리 봐. 자, 100V가 된다. 자, 이게 뭐지? 계좌장. 여기 이해 안 되는 건 없지? 이게 나와서 이쪽 가고 이쪽 가고. 이쪽 가고 이쪽 가고.
됐어? 이해돼? 자, 그럼 여긴 뭐가 있어? 이가 있고 RA가 있는 거지. 맞니? 응? 여기 이거 브러시라고 내가 그린 거다. 자, 그러면은 끝난 거야. 이거 얼마나 간단한 문제인데 조금 이제 처음 볼 때는 아, 이거 이게 되게 어렵게 보여요.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어려운 게 아닌지 한번 문제를 잘 봐. 자, 이거 봐. 여기는 오음 법칙 쓰면은 100이고 50 몇 2암페어야? 그럼 여기는 V에 PG 5.4 곱하기 10의 3승에 V 얼마야? 100.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54암페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이거하고 이거가 합해진 56암페어지. 56암페어. 그때 유기기전력이 얼마라고요? 115볼트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야, 이거 못 구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오음 법칙인데, 오음 법칙. 자, 여기 봐봐. 여기 얼마야? 100. 여기 얼마야? 115. 115가 100이 됐지? 여기서 전압강은 얼마 된 거야? 15. 전류 얼마 흘렀어? 이거 계산 한번 해보면 얼마 나오니? 이게 한 0.27 정도 나온대. 자, 여기까지 했어, 이제? 됐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뭐. 아이고야, 너도 알았어. 0.27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이 2kW, 125.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었어. 얼마로 바뀌었어? 여기가 바뀌었어. 얼마? 115V. 요거 물어봤어. 응? 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유기기전력을 물어본 거예요. 되겠어? 이 문제 의미 이해돼? 이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응? 자, 그러면은 이거 구하는 거는 뭐 이게 또 산수가 돼버렸네. 115, 50, 그럼 여기는 50, 여기는 115. 요거 이제 계산하면은 얼마니? 115를 50으로 나눠. 이게 125로 간 거니? 미안해요. 쏘리. 125. 125네, 125. 미안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125가 되는 거고. 요거 하면은 2, 3, 2.5네, 그치? 2.5암페어가 되고. 여기는 V에 P니까 2 곱하기 10의 3승 V가 125. 얼마니 이거? 16 정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는 2.5하고 16도 하면은 18.5암페어지.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 18.5암페어가 흘러 생긴 전압강하가 얼마니? 응? 여기에 전압강하. 응? 여기 전압강하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전압강하 되지? 그러면 이 전압은 구하는 건 쉽잖아. 그렇지. 자, 어떻게 돼? 2는 KVL 쓰면은 18.5 곱하기 0.27 가스 125. 여기가 답이다 하는 얘기지. 응? 이거 이해돼? 130 정도 나오니? 정답은 1번이죠. 자, 이 문제 이해돼요?
자, 여러분들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 그리는 거야. 내가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니까 뭘 요구하는지 솔루션이 나왔지? 이것도 그리니까 솔루션이 나왔던 거야. 만약에 이제 봐봐. 야, 이거 그리지 않고 있잖아? 거의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머리만 지끈지끈 아파지고 안 돼. 응? 그래서 그려. 그러면 답이 보인다. 19번. 돌극형 동기발전기에서 직축 동기리액턴스 XT, 행축 동기리액턴스 SQ라 갈 때 관계는? 자, 이거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돌극형이야. 이게 돌극형이다. 얘가 회전계좌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는 뭐가 있어? 고정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얘가 이렇게 큰 거 이해되니? 이해돼? 행축, 직축. 답은 2번이네, 2번. 뭐 이렇게 하나 빼자, 그럼. 됐지? 정답은 2번. 20번. 10극 50L제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회전자도 3상이고 회전자가 정지할 때 2차 한상 간접압은 150V이다. 이것을 회전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400rpm 회전시킬 때 2차 전압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2차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 10극이다. 50Hz다. 그러면 3상 유도전동기 극수가 대충 나올 것 같고, 극수가 나오면은, 극수는 10이 나왔네. 그지? 10인데, 이건 유도전동기네. 그럼 슬립이 있구나. 슬립이. 아, 이 문제 이거구만. 유도전동기는 슬립이 있어, 슬립이. 슬립이. 그래서 이 슬립을 구하고, 슬립 구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슬립 어떻게 구하는 거야? 슬립은 ns에 ns-n. 이렇게 구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ns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ns는 p분의 120f, p는 이거, 120에다가 50. 600rpm이 이거고, 이건 얼마로 지금 주어졌나요? 400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600에서 400에 600. 그러면은 이제 슬립이 얼마냐? 0.333. 그래서 여기는 0.333에다가 E2는 150이라 그랬어요. 이걸 곱하면은 대략적인 답이 50V가 나온다. 이 문제 이해됐지?